안녕하십니까.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에, 진짜야만데 유튜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뭐 별거 없어요. 뭐, 일본놈들처럼 뭐 제가 뭐 떼거지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전에 저한테 잠깐 있었는데, 잠깐이 아니라 조금 오래 있었죠. 뭐랄까, 에, 많이 이뻐했던 녀석인데, 아주 간절히 원하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예전에 보냈습니다. 에, 그 M48이라고 해서 한국전쟁 때 1948년 12월 28일 날 그때 생산했다가 1년간, 잠깐 1년간 생산했다가 사라진. 그거를 제가 잠깐 다시 소환했습니다. 어, 등기로 보내고 오늘 제가 다시 소환했어요. 그놈이 어딨냐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런 걸로 내가 인사했나? 안녕하세요. 자, 그럼 다시 인사할까요?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자, 그놈이, 에,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어딨냐, 이놈이. 여기 48성, M48이니까 여기 48성 성조기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어디 보자. 에, 아유, 키가 크니까 내가 한참 뒤로 가야 되네. 그래야지 전체 사진 찍을 것 같은데. 가만 있어 보자. 잠깐만. 아유, 아유. 잠깐만, 여기 뒤에 서 있어 보고. 잠깐만. 에, 아유, 키가 크니까 내가 한참 더 뒤로 가야 되네. 아, 이제야 잡혔다. 이제야 전체 사진이 잡혔네요. 맨날 나만 나오니까 식상하니까는 제가 이 M48 그 구매자 제가 섭외했습니다. 그이 M48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그 전에 뭐랄까, 예전에 에, 이 M48을 뭐랄까 하도 간곡히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물밑에서 팔았었어요. 그러다가 물밑에서 팔았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거를 실제 보더니 뭐 마음이 바뀌었는지 리턴을 하더라고요. 참 속상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받았어요. 근데 리턴 받고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원래 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마음 접고 한번 이렇게 팔게 되었는데, 뭐그 구매자가 바로 이 모델입니다. 어, 인사해. 네. 그이 모델 다들 아시죠? 저뭐 저희 뭐 진짜야만데 그 최고 독자이면서도 다들 아시는 그 유명한 뭐 가수이자 뭐 모델인데, 그 료운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제가 영장 발부했어요. 소환 영장 발부해서 이거 안 하면 내가 검찰에 기소할 생각이었어요. 안 오면은. 그래서 이거 등기로 내가 보냈고 다시 이 자켓을 제가 소환시켰습니다. 아, 이 M48. 오늘 뭐이 친구 다들 아시니까 오늘 그 저한테는 이제 추억이 돼버린 이 M48 한번 볼까요? 콤마 콤마. 자, 그리고 에, 자, 이거 드르륵 소리 한번 들려줄래? 이거 뭐 음향 효과 낸거 아니고 이게 실제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리피트. 자, 이 소리, 이 태엽 감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 드르륵 그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예, 이말 없는 모델. 원래 말 없는 사람들이 멋있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 왕초코 버튼에다가, 요거 탓이죠? 타론 지퍼에다가 기본 MOE라고 디자인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좌수 담배, 뭐 MOE 초경에도 이 좌수 담배 주머니가 있긴 있는데, 아마 요거 그래도 이게 최초기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우 그 늑대 한 마리 때려잡아가지고 만든 늑대 털이고요. 그리고 이 와이어가 있어서 모양을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울 내장돼 있고요. 어디 보자.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안에 내부 한번 볼까요? 에,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여기 또 알파카입니다. 자, 그리고 초코 단추들로 전부 망실 없이 되고요.
누구는 이게 싫다고 그냥 리턴해버리고, 누구는 이게 좋다고 지금 항상 만족하고 데일리로 있고, 나한테 항상 나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밥 사주고 이럽니다. 참, 사람이라는 건 정말 다 다릅니다. 내가 그렇다고 각자 입맛에 다 맞춰줄 순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여기 보시면은 내부 택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뭐가 잡히네. 자, 여기 M, 어디였어? 파카쉐 코튼, 뭐야, 이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M48, 1948년 12월 20 생산분. 자, 이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어쩌고저쩌고 가네. 그리고, 자, 이 자켓을 벗고, 자켓을 벗으면은, 그리고 제가, 뭐, 카페로 정식으로 팔진 않았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물밑으로 팔았던 건데, 요거 잠깐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이거 무슨 워리어도 아니고, 이거. 그래도 이 친구가 너무나도 저보다도 이쪽 계통을 잘 알고, 오랫동안 이 친구의 염원이었어요. 이런 웨스턴 분야,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박식하고, 열정이 더 강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장신구들. 이런 것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이런 거, 가죽, 이런 거, 에이징들이 너무나도 느낌이 좋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이나. 그리고, 요 청바지는 내가 판건 아닌데, 요 꼬추가 터졌어요. 자, 요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요. 뭐, 이게 싫은 사람은 싫으면은 그냥 채널 돌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의견을 존중하지만은,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각자 다 나름입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스타일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요 가방도, 그냥 제가 그냥 무인 밑에서, 이 친구가, 뭐, 저보다 더 원했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미련 없이 보냈습니다. 자, 오늘 포스팅은요, 요 M48, 요거 M48 자켓하고, 그리고, 요 자켓, 이거 스웨이드 자켓인데, 이게 아즈텍인가 뭔가, 이게 프랑스 제품인데, 굉장히 흔치가 않아요. 이게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요거하고, 요 가방은 포스팅했습니다. 자, 요거 M48이니까 요 48송이랑 같이 한번, 아이고, 힘들어. 굉장히 무겁습니다. 나 이거 계속 입었다면 내키 아마 한 160대 이하로 더 떨어졌을 거예요. 자, 48선과 M48, 그리고 이 모델까지. 자, 오늘 포스팅. 자, 요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부디. 네. 끝.